안녕하세요. 재미합니다. 오랜만에 한번 나왔더니 날씨가 싸잘히 춥네요. 여기 호피 한점 보여드릴게요. 조그마하니 이쁘네요. 잘 나왔죠? 이것도 한점 찾아놨는데 이거는 안 좋네요. 이 호피는 그래도 그런 대로 볼만하죠? 또 여기가 조그마한 호피가 한점 있는데 그 물때가 많이 올라갖고 잘안 보이네요.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애기 호피 맞죠? 이렇게 물때가 올라놓은 게잘안 보이네요. 작아도 무늬가 이쁘게 잘 나왔네요. 이쁜 점박이죠. 아, 너무 귀엽다. 이렇게 물때가 올라가고 희게 갖고 아예 호피가 긴거 아닌가도 모르겠죠. 찾기가 여간 힘드네요. 또 나무 보여드릴게요. 조금만 해도 영 귀엽게 잘 나왔구만. 아따 선명하네. 조그만하게도 이쁘게 잘 나왔죠. 아주 귀여운 호피 새끼네요. 너무 이쁘죠? 너무 귀엽다. 또 여기도 호피가 한점 있는데 물때가 올라놓은 게 아닌 것만 이렇게 보이네요. 이거 호피 같으죠? 제가 또 한번 씻고 보여드릴게요. 물때가 야무지게 끼갖고 씻거든 색깔이 별로 안 이쁘게 나오네요. 그래도 보여드릴게요.
제가 요새 아파갖고 좀 못 나왔습니다. 또 건강하면 열심히 또 댕기갖고 좋은 옷이 많이 보여드릴게요. 날씨는 추워도 이렇게 귀여운 호피가 앉아서 보이게 기분이 좋네요. 이쁘죠? 이것도 호피가 한 점 있는데 물때가 올라놓은 게 호피가 아닌 것 같아요. 이걸 이제 싹 닦아놓으면 색깔이 이쁘게 나올 텐데 축복은 깨네. 이걸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가거라. 더 있는